이국진 아씨하고 이경자 씨하고 같이 받겠죠 이렇게.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. 저 지금 어디서 본 것 같은데? SBS 붕어빵에서 받겠지요. 이경자 씨하고 이국진 아씨하고 같이 받겠지요. 지우야 너무 기니까 이경자 아저씨 빼. 그래. 이경자 아저씨 빼. 아니, 아 좋은 얘기예요. 좋은 얘기예요 지금. 아 좋은 얘기. 오우야, 아주 좋아, 아주 좋았어요. 최고야. 다시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. 아니 말이야. 너 혼내잖아. 알았어. 외식파, 집합파. 집밥파. 아빠가 집밥을 좋아하는 거야, 집밥을. 저희 집은요, 아빠랑 저랑은 외식파고요. 엄마랑 수윤이는 집밥파라서요. 그래서 외식 한번 나가려면 엄청 힘들어요. 저번에 방학 때도 일본으로 여행을 갔는데 일본에 갔으면 그 나라의 음식을 먹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렇지. 근데 엄마랑 수윤이가 귀찮다고 해서 결국은 아빠랑 저랑만 외식하러 가고 엄마랑 수윤이는 숙소에서 라면 끓여 먹었대요. 아이고, 참 좋아. 소윤이 형 왜 외식이 싫어요? 귀찮아서요. 밖에 나가려면요 씻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다 집에 있거든요. 어머나. 저는 엄마가 만들어주는 김이랑 생선이랑 폭신폭신 김치찌개가 제일 좋거든요. 박영영은 외식하는 게 왜 좋아요? 저는 진수성찬이 좋아요. 특히 횟집 같은 데 가면 밑반찬이 엄청 나와서 좋고 뷔페 가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LA 갈비 스테이크, 어이구. 피자, 스파게티 이런 거 제가 싹 들고 와요. 근데 같은 배에서 나왔잖아요. 근데 어쩜 저렇게 식성이 해수님. 완전히 틀린다 그래가지고 신기할 정도인데 해수님. 외식 나가려고 한번 계획 잡으면 그것도 그렇게 힘들고 일단 밥 먹으러 가서도 그래요. 메뉴 고르는데 막 스트레스가 너무 완전히 틀려요. 다르겠죠, 다르겠죠. 어떨 때는 화나갖고 굶기고 싶고. 절대 안 돼. 배고프면 다 먹을 것 같아. 네가 아닌 아빠가 그런 그렇죠? 아빠가 아니야. 자 이번에는 말이죠 우리를 미워해 누굴까요? 아 삼형제. 삼형제.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. 저희 집 가족이 외식하러 가면요 저희 집 식구도 많고 엄마가 연예인이라 주인 아주머니께서 엄청 반겨주시거든요. 네네. 근데 딱 5분만 지나면 저희를 미워하세요. 아니 왜 미워할까요?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저희 사남매가 떠들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시끄럽거든요. 제 생각에는 저희가 반찬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. 지난번에 제가 떡갈비 집에 갔는데요. 메추리알 잔조림이 너무 맛있어서 계속 갖다 달라고 했거든요. 아주머니께서 결국엔 사발에 담아주셨어요. 화나셨나 봐요. 아니에요. 혜찬이가 울어서 그래요. 아니면 제가 다른 사람들 못 먹는 거 구경하고 다녀서 그래요. 제가 화장실 100번 가서 그래요. 식당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. 메추리알 계속 달라는 거하고 식당 100분 가는 거하고 다른 건 화장실 가야 되는데. 저희 같은 경우는 식당을 일단 음식점을 가면은 더 이상 거기는 음식점이 아니라 전쟁터가 돼요.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까지 이렇게 맛집 뭐 분위기 뭐 이런 식당은 가본 적이 거의 없고 일단은 손님이 적어야 된다 그리고 놀이방이 꼭 있어야 된다 이게 두 가지고요. 아까 이제 가경이네도 음식이 두 편으로 나뉜다 그랬죠. 입맛이 저희는 애 넷이 다 달라요. 그치 그치. 아유 엄마 불쌍해. 정말 맞추기 힘들겠다. 어떻게 해요? 엄마는 이것저것 다 하니까 진짜 힘들겠다. 그걸 안 해? 그래 힘들어. 지훈이 네가 좋아하는 건 뭐야? 저는 설렁탕, 추어탕, 삼계탕. 탕을 좋아해요. 국물 맛이 끝내주는 탕을 좋아해요. 탕. 그것도 감자탕은 빼고요. 저는요 초밥을 좋아해요. 왜냐하면 초밥은 좀 부드러워서 짭짤하면서요 입안에서 살살 녹거든요. 초밥 그릇이 쭉쭉쭉 쌓이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해요. 저는요 김밥이랑 피자요. 에? 김밥이랑 피자. 김밥이랑 피자. 그러니까 저희 또 막내딸은 면을 좋아해요. 면. 그러니까 집안이 다 달라서 정말 외식 한번 하려 나가면 메뉴 먼저 정하기
예, 그러니까 거기서 시간을 많이 잡아요. 뭘 먹어야 될지. 얼마 전에 식당에 갔는데 거기에 션